네, 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실제 이야기예요. 아, 벌써 무서워. 진짜 실제. 요강 없어요, 요강 없어요. 옛날 옛날에, 아, 옛날 아니다. 이거 옛날 아니다. 옛날 옛날에 생겨요. 근데 옛날 옛날에 옛날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커플이 있었어요. 남녀 커플이. 당연히 남녀 커플이죠. 근데 항상 뭐 미신이나 귀신 이야기 같은 거 되게 잘 믿고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둘이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갔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귀신은 모든 행동을 거꾸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아, 뭐 아니라고. 둥둥 뭐야! 진솔이 니가 내. 아 이거 아 소리 해줘. 아니라고. 그럼 무신이 뭐 거꾸로 하냐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가 밥을 먹고 계셨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그 젓가락을 이제 거꾸로 들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데리고 남자친구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여자친구가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찍고. 나가 정말 잔잔해서 이제 15분 동안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진짜 가위가 딱 눌린 거예요. 진짜 이게 몸이 안 움직이고 갑자기 문을 열고 그냥 끼 이렇게 들어와요. 저는 그 선생님인 줄 알고. 아니, 잠깐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뽀글머리 뭐야? 아! 진짜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딱 그 눈만 이렇게 딱 떠가지고 제가 위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걸 보면 진짜 기분 나쁘게 이렇게 여기 마음이 벗어나네요.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화장실 갈 것 같아서 빨리 급하게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남편은요?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네 여러분. 정말 시원하게 보내시고 그럼 지금까지 에이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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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아 뽀글머리죠. 우리 근데 뽀글머리 그걸 준비한 거 없어. 에이 이건 진짜 거짓말이다. 진짜. 에이 삐리니 너무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있었어? 아니 우리 진짜 그 가발밖에 없는 느낌. 아니야 가발. 잠깐만 저 가발 진짜 있잖아 저 뽀글머리.